안녕하세요. 모노아이TV입니다. 이 영상은 레이저 CNC 제조사인 투트리스사로부터 모델명 TX2의 제품 리뷰를 위한 샘플을 제공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녀석은 지난번 가성비 최강의 레이저 CNC라고 소개해드렸던 TTS55의 제조사인 투트리스사가 작정하고 만든 최신 모델입니다.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소개할 자신이 없는 제품은 절대 협찬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받은 TX2 박스입니다. 보자마자 너무 커서 깜놀했습니다. 박스가 갈라지면서 메칸더 부위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기세입니다. 아재인 거 티내냐? 요즘 애들은 메칸더 부위 같은 건 몰라. 저희 집에서 가장 큰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애게 식탁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집도 작습니다. 벌써부터 앵글이 답답합니다. 얼른 박스를 개봉해서 구성품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총 3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만해 보이는 녀석부터 열어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각인 테스트용 조각들인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녀석들입니다. 오, 이 녀석도 있습니다. 거울 같은 표면에 스테인리스 태그. 성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 외에 잡다한 재료들도 많이 들어있었는데 갑자기 뚱딴지 같은 녀석이 하나 등장합니다. 두께가 대략 8-9mm 정도 되어 보이는 통나무입니다. 신선합니다. 통나무 조각을 통째로 넣은 것도 신선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두꺼운 두께라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프레임도 대충 살펴보니 퀄리티가 높아 보입니다. 다음 박스도 살펴봅니다. 이번에도 각인 테스트용 조각들이 들어있습니다. 검은색으로 보이는 3T짜리 아크릴판도 들어있습니다. 스펙상엔 3mm 검은색 아크릴판을 원패스로 커팅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직접 보기 전엔 믿을 수 없습니다. 계속 살펴보다가 오늘도 레이저 모듈에 눈이 갑니다. 이 레이저 모듈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엑스툴사의 D1과 같은 10W 레이저입니다. 이젠 이 녀석의 놀라운 장점 하나를 풀어드릴 때가 왔습니다. 슬라이딩 브라켓에 장착되어 있는 이 레이저 모듈은 오토포커싱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젠 레이저 CNC계에도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게다가 이 녀석 에어 어시스트 노즐도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투트리스사의 제품을 두 번이나 리뷰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가격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강력한 파워의 10W 레이저 모듈에 오토포커싱 그리고 에어 어시스트 노즐을 기본 장착하고도 699불입니다. 레이저 CNC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저렴해서 놀라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비싸서 놀라셨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보시게 될 영상은 더 놀라우실 테니까요. 세 번째 박스엔 케이블 정리 부품과 컨트롤러가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조립을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시는 장면은 영상을 빨리 돌린 게 아니라 저의 초집중력을 이용한 조립을 하다 보니 오토포커싱 구현 방식이나 케이블 정리 방식에서 3D 프린터의 기술을 많이 차용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투트리스사는 3D 프린터 제조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드디어 조립이 끝났습니다. 조립을 하고 보니 이 녀석의 아이덴티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나 센 놈이다. 어설프게 약한 재료 들이밀지 마라. 상남자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지난번에 아이폰 같다고 말씀드린 D1과 완전히 반대의 느낌입니다. 그럼 갤럭시냐? 그럴싸한데? 아무튼 이 녀석은 구석구석 아주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서 잠시 보여드렸지만 레이저 모듈에는 보시는 것처럼 에어 어시스트를 위한 노즐과 튜브가 아예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에어 튜브를 살짝 끼워봤지만 사실 이렇게 끼우는 건 아닙니다. 잠시 후에 정식으로 튜브를 연결하기로 하고 다른 특징들을 계속 살펴봅니다. 이 주황색 스위치 보이시나요? 아마도 3D 프린터를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엔드 스위치. 이게 있다는 건 그동안 레이저 CNC를 사용하면서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던 절대좌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건데 3D 프린터처럼 가공 시작 전에 0점을 잡아서 항상 동일한 위치에서 가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론상이라 확실하진 않습니다. 최소한 가공 범위를 잘못 잡아서 고무벨트에서 드르륵거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케이블 정리 스타일도 과격해 보이지만 효율적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상남자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공 범위가 450x450m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기존의 TTS55와 다르게 Y축을 하나의 모터로 제어한다는 거였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설계 방식이 적용됩니다. 스텝 모터 양쪽 면에 모두 샤프트 축이 튀어나와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좌우 양쪽의 Y축을 오차 없이 동일하게 제어하게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발상이지만 이 역시 아주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줍니다. 오로지 성능과 효율에 초점을 맞춘 상남자의 머신입니다. 전원 스위치 옆에 와이파이 마크 비스무리한 녀석이 있어서 이게 와이파이 안테나인가 했는데 이건 경고용 스피커였습니다. 그럼 와이파이를 통한 무선 제어 기능은 안 되냐고요? 당연히 무선 제어 기능은 기본입니다. 아직 에어 어시스트를 장착하지 않았더니 튜브만 덩그러니 보기가 안 좋습니다. 튜브를 끼워줘야겠습니다. 동봉된 튜브 커넥터를 돌려서 레이저 모드를 끼워줍니다. 이제 에어 튜브를 커넥터에 꽂아주면 에어 어시스트는 장착이 끝납니다. 반대쪽 튜브를 에어 펌프에 연결하기만 하면 바로 에어 어시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PC와 연결을 하고 기본적인 세팅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프리웨어인 레이저 GRBL을 사용해 볼 겁니다. 매뉴얼대로 레이저 GRBL에서 TS2의 오토포커싱 버튼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레버를 돌려서 레이저 모드를 아무리 올려도 오토포커싱을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고 다시 동일한 위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오토포커싱 실행하고 바닥 찍고 초점으로 이동. 다시 봐도 신박합니다. 바로 가공 테스트를 해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핑크색으로 코팅된 알루미늄 판입니다. 레이저 파워가 너무 강했던 것 같긴 하지만 예상대로 아주 깔끔하게 각인되었습니다. TS2는 너무 쉽게 각인을 해버렸지만 사실 이 정도의 각인도 제 채널에서 소개된 40W급 레이저 CNC에서는 엄두도 못 내던 녀석입니다. 이번엔 난이도가 한 단계 높은 은색 알루미늄 판에 각인을 해봅니다. 파워를 좀 낮췄더니 이처럼 훨씬 더 자연스러운 각인이 되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번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난이도 최강의 거울 표면 스테인리스 태그에도 각인을 해봅니다. 보기엔 군대에서 사용하던 인식표처럼 생겼지만 이건 스테인리스라서 훨씬 무겁습니다. 덤벨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뻥을 치네. 입에 침 발랐습니다. 열심히 각인 중입니다. 각인이 끝났습니다. 와우, 장난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 제가 봤던 각인 중 최고의 퀄리티입니다. 원패스로 각인된 결과물입니다. 거친 느낌도 전혀 없고 말 그대로 그냥 종이에 인쇄한 것처럼 정교하게 각인이 됩니다. 솔직히 각인 결과물로만 봤을 때에는 제가 경험한 모든 레이저 CNC 중에 단연 탑입니다. 나중에 정말 비교 테스트 영상을 꼭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저에게는 스테인리스보다 강한 모재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80W 레이저로 실패했던 흰종이 커팅을 시도해봅니다. 시작하자마자 종이가 탑니다. 예전에는 흠집 하나 못 내던 흰색 A4지라서 제가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습니다. 파워를 줄이고 다시 시도합니다. 아직도 파워가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커팅면이 살짝 탔네요. 파워를 더 줄이고 다시 시도합니다. 이젠 깔끔하게 잘 잘렸습니다. 가공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건 동급의 레이저 모듈이라 할지라도 레이저 빔의 집적도 때문인지 결과물에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종이 공예용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이후로 가죽 각인과 가죽 커팅 테스트도 진행해봤지만 예상대로 너무 쉽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많이 잘랐냐고요? 집에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 커팅용 받침대가 없어서 대신 사용할 녀석들이 필요했거든요. 먼저 3T짜리 검은색 아크릴판 커팅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처음엔 보호필름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는데 원패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훌륭한 정도였지만 그래도 완벽하진 않아서 보호필름을 떼어내고 파워를 조금 더 높여서 커팅을 진행했습니다. 우와, 원패스만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렸습니다. 이건 뭐 괴물입니다. 불렀냐? 예전 영상에서 진행했던 검은색 3T짜리 아크릴 커팅 테스트 때에는 40W 레이저와 80W 레이저 모두 3패스로 겨우 커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그걸 1패스로 해냅니다. 커팅 표면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물론 이 녀석 역시 투명 아크릴판 커팅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 흰색 아크릴판이나 컬러 아크릴판 커팅은 꼭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기대하는 통나무 커팅 테스트입니다. 딱 봐도 두껍습니다. 과연 이걸 제대로 자를 수 있을까요? 테스트하라고 동봉된 걸 보면 자를 수 있다는 거겠지만 솔직히 이번엔 반신반의합니다. 우와, 시작하자마자 통나무 아래로 연기가 배어 나옵니다. 아래로 연기가 배어 나온다는 건 커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원패스로요. 치수를 재기 위해 자를 찾다가 없어서 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앞면은 아주 깔끔합니다.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뒷면도 살펴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성공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나이테가 있는 곳은 커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손으로 꾹 눌러봅니다. 힘을 꽤 강하게 주니까 떨어지긴 합니다. 깔끔하진 않지만 커팅이 되긴 했습니다. 두께가 얼마인지 보니까 9mm가 조금 넘네요. 확실히
두껍긴 합니다. 그래도 뭔가 살짝 아쉬워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데 이번엔 파워를 좀 높여줬습니다. 우선 가운데 부분은 깔끔하게 커팅이 돼서 저절로 떨어졌습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뒷면도 그을음이 생기긴 했지만 잘린 것 같습니다. 살짝 누르니까 쉽게 분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치수를 재봅니다. 9mm입니다. 경이롭습니다. 원패스로 9mm 통나무를 커팅했는데 커팅 표면도 이렇게 고릅니다. 게다가 에어 어시스트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나무로 기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스펀지 커팅에 대해서도 문의하신 게 생각나서 완충제로 사용되는 스펀지도 잘라봤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분명 커팅은 됩니다. 하지만 스펀지가 커팅되면서 레이저가 닿는 부분이 수축을 일으켜서 이렇게 치수에 손실이 일어납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완충제라는 게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스펀지를 이용한 완충제 제작에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TS2 리뷰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레이저 모듈 파워와 오토포커싱 기능이 아주 믿음직스럽다는 점, 결과물의 퀄리티가 제가 사용해본 모든 기기 중에 최고였다는 점, 아직 구현해보진 못했지만 이 TS2는 절대좌표를 적용할 수 있는 엔드 스위치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레이저 모듈에 오토포커싱 기능이 있는 만큼 Z축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향후 10mm 이상의 두꺼운 모재를 커팅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점을 낮추면서 두꺼운 모재를 커팅할 수 있으니까요. 단점도 있습니다. TS2는 분명 성능상으로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모든 레이저 CNC를 뛰어넘는 괴물 같은 녀석인데다가 가격까지 합리적인 착한 녀석이지만 여전히 컨트롤러에 로터리 롤러를 바로 꽂아서 쓸 수 있는 슬롯이 없기 때문에 로터리 롤러를 사용하려면 다소 귀찮을 것 같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서 제가 이 괴물 같은 TS2의 가격이 699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사 홈페이지에서 TS2 구입 시 할인 코드 넣는 곳에 TS2라고 입력하시면 $30를 즉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669불에 구입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선착순이긴 하지만 7월 24일까지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로터리 롤러와 메터리얼 팩 그리고 레이저 CNC용 도면인 SVG 파일 팩을 증정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저는 오늘 역대 최고의 괴물 같은 머신을 만났고 앞으로 저의 주력 기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모노아이 TV였습니다. 안녕.